안녕하세요. 홈텐딩의 모든 것 태용팀입니다. 삐삐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마트에 갔었거든요. 이마트 가서 수건으로 쭉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녀석들이 보여요. 이렇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에? 칵테일? 캔 칵테일이 팔더라고요. 다이키리 개당 2,500원. 이거는 하와이안 다이키리, 패션프루트 마티니, 라즈베리 모히또. 오, 2,500원. 보통 바에 가서 마시면 최소 7,000원 정도는 줘야 되잖아, 이 피디. 그렇지. 만약에 이 2,500원짜리가 맛있으면은 우리 가게 망하는 건가? 그래서 한번 맛을 보고 과연 2,500원을 주고 살만한가 대신 맛을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추천, 맛없으면 버려! 자, 우선 이 피디 뭐부터 맛볼까? 모히또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면 라즈베리 모히또부터 마셔볼게요. 우선 뒤에 잠깐 볼게요. 기타주류라 되어 있고요. 알코올 함유량은 4%입니다. 과연? 맛있을지. 라즈베리 모히또 오픈할게요. 추워서 손을 벌벌 떨고 있어. 자, 가라이 PD. 술은 안 들어가? 술은 어떤 술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안 적혀있어? 럼원액 들어가 있는. 아, 럼원액이 들어가 있어? 자, 원재료명에 정제수, 주정, 럼원액, 설탕, 라즈베리 주스 농축액, 구연산, 천연향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렇게 들어가 있어? 자, 향은 딱 봐도 살짝 라즈베리 향인데 약간 불량한 향? 응. 색깔은 로제 와인색이야. 색깔은 되게 이뻐요. 짠! 스르륵! 링링하다. 탄산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탄산감 1도 없고요.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런 느낌? 칵테일을 시켰는데 전화통화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탄산 얼음이 빠지면. 다 녹은 맛. 얼음 다 녹고 탄산 빠지고. 아 이거 2,500원 이거 실패인데 얘는? 그냥 맛있긴 해. 술을 잘 못 마시는 여사분들이면 좀 좋아할 법한? 이슬독독보다 술 맛이 안 나요. 그렇게 강추할 만한 맛은 아닙니다. 얼음이 녹은 맛? 되게 닝닝해요. 아, 자, 두 번째 하와이안 다이키리 안에 잠깐 볼게요. 내가 읽을래. 그래? 얘는 기타 주류라고 돼 있고요. 알코올 함량은 4.5%. 얘는 조금 더 높네. 정제수, 주정, 럼원액, 설탕, 구연산, 오렌지 주스 농축액, 천연 향료, 파인애플 향, 패션후르츠 향, 복숭아 향, 망고 주스 농축액, 패션후르츠 주스 농축액. 이건 뭐야? 로커스트 콩검, 베타카로틴, 착색류. 금방 이 PD가 궁금했던 거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릴게요. 로커스트 콩검. 자, 따볼게요. 깜짝, 색깔이 너무 진해서 깜짝 놀랐네. 뭐야 이거? 와, 향이 패션후르츠 향이 엄청나게 때리고요. 그 뒤에 망고랑 파인애플 향은 은은하게 나요. 패션 향이 엄청 세. 엄청 세. 슬릭 포션 같다 진짜. 스태미나 올려주는 포션. 얘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 알지? 카프리성 같은 경우는 맛이 되게 엿잖아. 그런 느낌이야. 럼 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느끼한 향. 느끼함?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두 번은 안 살 것 같은. 이피도 그렇지. 왜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는지 알 것 같지. 다이키리 느낌은 전혀 안 나요. 럼이 들어가서 갖다 붙인 것 같아. 자, 마지막 패션플루트 마티니. 그럼 진이 들었겠지? 그렇겠지? 얘는 알코올 함량이 4%밖에 안 돼요. 마틴인데 정제수, 주정, 보드카 원액, 설탕, 포도당, 패션후르츠 농축액, 구연산, 천연 향료. 향이 패션후르츠 향이랑 바닐라 향이 들어가네요. 바닐라? 바닐라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패션후르츠 마틴이 바로 따라올게요. 패션후르츠 보드카 마틴. 그치, 왜 보드카를 안 쓰지? 난 당연히 진일 줄 알았어. 좀 전에 먹었던 거랑 왜 똑같지? 이게 뭐야? 좀 전에 먹은 거랑 똑같잖아. 좀 전엔 럼이 들어갔고 얘는 보드카가 들어갔고. 바닐라 향 살짝 났다. 나? 패션블루 향이 좀 덜해 얘는. 왜 이렇게 풋내가 나지? 그 바닐라 향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닐라 빈의 향이 아니라 그 인공적인 바닐라. 인공적인 바닐라 향 팍 올라옵니다.
바닐라향. 아, 얘도 아니다. 얘는 뒤에 쓴맛이 나는데. 이 쓴맛이 뭐지? 알코올 함유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애기가 먹는 음료수 느낌? 응. 지금 세 개가 다 그래. 다 그런데 특히나 얘가 좀 별론 것 같아. 쓰레기네. 얘네들 다 정제수를 빼야 돼. 그래야 맛이 좀 진해질 것 같고. 정제수 대신에 술을 좀 넣어야 돼. 얘 이거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 그냥 과일 맥주가 잘 팔리는데 다른 것도 넣어볼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가? 무슨 생각? 이게 맛있다고 만드는 걸까 얘들이? 모르겠어. 차라리 술 맛이 많이 나고 뒤에 과일 향이 나면 뭐 알성비라도 먹겠는데. 그렇지. 알성비도 떨어지고. 뭐 취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배만 부르고. 맛은 그냥 카프리솜 맛 비슷한 게 나고. 탄산도 없고. 이거 저희, 앞에 노란색 두 개는 달달하기라도 하지. 라즈베리 모히또 같은 경우는 단맛도 없잖아. 닝닝하지?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사지 말고요. 칵테일은 직접 만들어 먹던가 아니면 바에 가서 마시자. 이거는 절대 아니다. 저희가 돈을 써서 여러분을 지켜드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난 폐과인은 맛있잖아.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집에서 예쁜 잔에다가 얼음만 넣고 그렇지. 따라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칵테일 바 가기도 귀찮고 뭐 내가 만들어 먹기 귀찮을 때 얼음만 넣으면 모양도 이쁘고 향도 좋고 하면 좋을 뻔했는데 이거 만든 사람 몇 대 맞아야 돼요. 이거를 2,500원? 차라리 파인애플 주스에다가 소주 타 먹는 게 훨씬 낫겠다. 맞아. 진짜 이거 만든 사람 반성해야 됩니다. 깊은 고민이 단 1도 안 들어가 있어 내가 볼 때. 자, 이피디 하고 싶은 얘기? 배불러졌어. 맛있는 걸 먹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맛없는 이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와, 태용이 때문에 돈 아꼈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피디 인사! 안녕! 봐. 다음에 뵐게요. 7,500원 그냥 갖다 버렸네. 갖다 버렸어. 세상에. 에이. 패키지가 예뻐서. 나도 맛있을 줄 알았어. 용량도 작아. 만 원에 4캔, 500ml. 그렇지. 어. 그거 사 드세요, 여러분.